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채팅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사기 협박을 당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일 채널A 뉴스는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일명 채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500만 원을 뜯기는 사기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죠. 보도에 따르면 6일 권민아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채팅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팅 아르바이트란 남성이 있는 방에 여성이 들어가 대화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성이 선물 포인트를 주면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구조이죠. 권민아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하루 만에 8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업체에 환전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환전을 원할 경우 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추가금을 6차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민아는 1,500만원을 뜯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죠. 이에 권민아는 너무 불안했다. 이 돈을 넣으면서 내 돈 못 받을 거는 생각을 못하고 이 알바비 못 받을까봐 불안했다 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체는 권민아가 아이돌 출신임을 알게 되자 권민아가 상대방에게 보냈던 다리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권민아는 당신 사진 SNS에 올릴까? 부터 시작해서 다른 멤버들 두 명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협박 내용도 있었다. 그러면 1,500만원 돌려주겠다면서 제 사진도 지워주겠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권민아의 말대로라면 계속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이에 대해 권민아는 비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직접 인터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권민아 관련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 중이고 권민아 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니 걸그룹 출신이 돈이 그렇게 없나? 무슨 채팅 알바를 하고 있냐? 권민아는 왜 이렇게 사기를 잘 당함? 나쁜 놈들 잡혀서 벌받길 바랍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